아주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만. 어? 어! 야, 쟤 2층에서 어떻게 나왔어? 때려 죽을 순 없어.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한성 컴퓨터에서 새로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TFG155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여러분 현재 인터넷 최저가 199,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한성 컴퓨터에서 새로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트북이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보통 한성 컴퓨터 노트북은 여러분 가성비가 아주 좋기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선 박스 퀄리티. 야,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솔직히 박스에 제품 사진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박스는 버릴 테니까 뭐 제품만 좋으면 되죠.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품질 보증서 한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선 여러분, 이 노트북은 15.6인치의 노트북이며 가로는 359.8mm, 세로는 243.3mm, 높이는 19mm 정도의 크기의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87g의 아주 가벼운 노트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게이밍 노트북이 1.87g이면 정말 가벼운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게이밍 노트북은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안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인치 노트북이라 해도 보통 2.2kg, 한 2.3kg 그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한성 게이밍 노트북은 아주 가벼운 1.87g의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 노트북 여러분 하체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듀얼 쿨링 팬이 두 개가 바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냉각 성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성 컴퓨터 여러분, 듀얼 쿨링 시스템은 시스템의 원활한 쿨링을 위해 두 개의 쿨링 팬과 네 개의 히트 파이프로 열을 식혀주는 강력한 파워 쿨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노트북이 여러분 고장이 좀 잘 나는 이유가 보통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 노트북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하체가 이런 식으로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끌림 방지 패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판과 여러분 사이드라인 마감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버 메탈에 아주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치고는 너무 디자인이 좀 심심하지 않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주 깔끔하고 뭐 사무용 노트북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이었으면 좀 더 퍼포먼스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디자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좌측에 보시면 무선 랜 단자, 그 다음에 USB 2.0, 마이크 단자, 헤드폰 잭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우측에는 여러분 USB 3.0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며 SD 카드 리더기 단자가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뒤편에는 전원 DC인 단자, USB 3.1 C타입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 미니 DP 단자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여러분 멀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노트북 모니터 포함 총 4개의 모니터랑도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여러분 내장 그래픽카드 1050Ti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CPU 내장 그래픽카드가 아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4K 외장 모니터 영상 출력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외관은 이 정도로 저희가 보기로 하고 이제 이 노트북을 제가 한번 여러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커버를 열었을 때 밑에 하판이 들리면 노트북 중심이 별로 안 좋은 거고 밑에 하판이 안 들리고 노트북이 열리면 무게중심이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노트북은 무게중심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오, 야, 여러분, 이 노트북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좋네요. 이걸 열 때 전혀 안 들립니다. 이야, 브라보. 자, 여러분, 노트북을 열었을 때 안에쪽도 알루미늄 합금 재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엔 여러분 한성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셋 버튼, 전원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이 위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이 RGB LED 키패드. 야, 이거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여러분 한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GeForce GTX라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쫙 적혀있죠. 한마디로 저기 이제 나는 게이밍 노트북이다. 아, 나는 이젠 내장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외장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런 걸 뽐내는 뿜뿜하는 그런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패드의 크기는 여러분 아주 큰 편이고요. 터치패드가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에 있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제 타자를 칠 때 보통 왼쪽 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손이 보통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키패드나 아니면 이제 방향키 이렇게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중앙에 있으면 이게 좀 걸리적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왼쪽에서 타자를 칠 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슬라이딩 감도 좋고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디자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보기엔 아주 칭찬해 줄 만하네요. 제가 이런 터치패드를 한번 사용해 봤을 때 아 이제 터치패드의 슬라이딩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 클릭 느낌도 제가 보기에는 또각또각 하면서 꽤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노트북 여러분 키보드의 좌판 배열을 보시면 15인치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0번부터 9번까지 키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13인치 노트북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게 저 키패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트북 여러분 15인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17인치는 휴대하기 좀 큰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구입매들 안 하시고요. 15인치 노트북을 보통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이 한성 컴퓨터 노트북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키패드까지 들어가 있는 키 배열이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이나 뭐 설계를 할 시 13인치 노트북보다는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정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웹캠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웹캠 위치가 여러분 이제 노트북 위에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노트북은 밑에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웹캠 위치가 저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웹캠을 밑에서 달면 뭐 사람을 찍을 때 밑에서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얼짱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웹캠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에러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더욱 얇아진 6.6mm의 울트라 슬림 베젤로 화면 공간을 극대화한 인상적인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베젤이 워낙 낮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거의 노트북 화면에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여러분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풀 HD 1920x10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패널은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IPS 패널은 여러분 광시야각이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나 여러분 동일한 화면과 동일한 색감을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 표현도 아주 좋기 때문에 거의 패널 중에서 뭐 최고의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RGB를 여러분 100%까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왜곡 없이 정확한 색상을 여러분들이 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즐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성 컴퓨터 노트북은 여러분 컨트롤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 센터는 여러분 쉽고 빠른 설정을 도와주고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펜 속도를 조절하고 노트북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 변경, 키보드 라이트 조정, 기능 키 잠금 등 편리하게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능을 몇 개 보자면 이제 여기서 와 CPU 온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온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PU 온도는 여러분 43도는 아주 쿨링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온도는 현재 38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팬 세팅으로 가보시면 여기 여러분 터보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뒤에 쿨링 팬이 엄청나게 빠르게 돕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웽 이럴 건데? 아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팬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즈 스위치에서는 여러분 디스플레이 이제 모드를 뭐 이런 식으로 뭐 무비, 뭐 게이밍, 뭐 스탠다드, 이제 커스터마이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라이트 세팅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키패드의 RGB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현재 보고 계신 모드는 첫 번째 모드 모노컬러 모드인데 이거는 총 색상을 여러분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네 가지의 색상 이런 식으로 뭐 그라데이션처럼 표현돼서 나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모드는 뭐 우리가 흔히 다들 아는 뭐 숨쉬기 효과, 호흡 효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이트, 밝기 설정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드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엔 한 7가지 색깔로 이렇게 RGB로 순환되면서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숨쉬기 효과가 이런 식으로 또 키보드에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그 다음 효과는 웨이브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웨이브 효과가 이 노트북 키패드에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보면 현재는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치고 있죠. 근데 방향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흐르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효과가 제일 뭔가 이펙트 있고 예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효과는 레인보우 효과란 겁니다. 뭐 이거는 근데 뭐 별도의 뭐 효과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그라데이션이 젖어있는 뭐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효과는 플래시 효과란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한 7가지 색깔 이제 RGB로 랜덤으로 이렇게 뭐 번쩍번쩍? 번쩍번쩍? 뭐 플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모드 같은데 야 솔직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눈이 좀 아플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모드는 뭐 화려하긴 한데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시 모드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효과는 이제 믹스 효과란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색전환 모드, 아까 숨쉬기 모드 여러분 저희가 이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 근데 이 색전환 모드는 이제 LED가 켜져 있는 색 상태에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계속 색순환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이 색전환 모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패드의 타건감. 키패드의 타건감도 여러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노트북의 키패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멤브레인 키보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러버덤을 누른 느낌. 한번 또박또박 또각또각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제가 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준수한 이제 타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 여러분 i7-8750H CPU가 탑재되어 있으며 기본 클럭은 2.2며 터보 부스터 시 4.1까지 클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어스는 6코어 12스레드가 탑재된 8세대 커피 레이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PU는 이제 전세대 7700HQ CPU보다 한 40% 이상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40%까지는 솔직히 아니고 여러분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 그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 8750H로 넘어오면서 제일 크게 바뀐 점은 전세대 동일 스펙 CPU는 여러분 4코어 8스레드였지만 이번에 새로 넣은 이 8세대 커피 레이크 프로세서는 여러분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코어 수가 늘어나면 뭐가 좋냐면 저희 카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가시험용, 설계용, 렌더링으로 노트북을 많이 사기 때문에 우선 코어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제 에펙, 프리미어 같은 렌더링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뭐 오토캐드랑 인벤트를 동시에 띄워놔도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하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 여러분 그래픽카드는 GTX 1050T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포스 외장 그래픽카드가 따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다른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그리고 풀 HD, QHD, UHD, 4K 모니터까지 전부 다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램은 여러분 DDR4 8기가 PC4 21300짜리 클럭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램들은 클럭수가 아주 높은 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램은 총 32기가까지 이 노트북에 여러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이 8기가 설치되어서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램은 여러분 16기가까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SSD는 여러분 240기가짜리의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2 SSD는 여러분 초고속 부팅 및 빠른 프로그램 시작으로 사용자의 시간을 아주 줄여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SSD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여러분 사운드 블라스터 시네마 5라는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했습니다. 현재라면 이 노트북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풀 HD 해상도고 총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옵션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현재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아주 끊김없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IPS 패널에서 색감 표현이 엄청나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 현재 카메라 촬영에서는 조금 뿌예 보일 수가 있지만 진짜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색감은 좋습니다. 역시 색감 표현이나 광시야각은 IPS 패널이 제가 보기에는 월등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포칭기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만 제가 먹도록 할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세 마리뿐이 안 되네.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좀 할 맛이 나는데 세 명뿐이 안 되네요. 오이, 여자 같은 집에 떨어진다. 총! 야, 총이 없어! 야! 어? 아! 야, 쟤 2층에서 어떻게 나왔어? 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 야! 야, 살았다!
야, 야, 이거 하는 짓이냐 이거. 야, 야, 여러분 이거 피가 피가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겠다. 갔나? 갔겠지? 오! 야, 씨. 치킨 한 마리만 제가 먹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느껴서 제가 배틀그라운드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라면 제가 총 한 번 쏘지는 못했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는 제가 굳이 뭐 어떻게든 임팬트, 뭐 3D Max 같은 프로그램은 굳이 테스트를 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성능의 노트북이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돌아가고 남을 거니까 굳이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노트북의 총적인 평가를 제가 하자면 CPU는 이번에 새로 나온 i7-8750H, 램은 8기가, 그 다음에 M.2 240기가 SSD, 그래픽카드는 GeForce GTS 1050Ti를 탑재하고 있고 패널도 광시야각이랑 명암비가 아주 좋은 IPS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전부 다 탑재하고도 가격이 199,000원뿐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상 컴퓨터 TFG 155 게이밍 노트북은 그 가격 대비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나온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줄 노트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무료나눔 이벤트는 여러분 한상컴퓨터에서 협찬해주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마디로 키마셋 두 개를 제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으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해당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분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당첨자 발표일 날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 여러분, 당첨자 발표일 날 이 해당 영상 밑에 댓글 공지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